샘플 어떤 걸 해줘야 돼? 마디로 짭시다 우리 재밌게. 나도 오랜만에 비트 만들고 좋대야. 자, 일단 어떻게 짤 거냐? 할게요. 둘, 셋, 넷. 아예 안 넣었어 아직 드럼을 새끼야. 뭐 알고 까불어야지. 지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샘플만 잘라 넣었는데 뭐 스네어 소리가 안 들어오고 베이스는 언제 넣냐고 하는데 베이스는 여기 깔려 있구만. 어? 뭐 알고 떠들어야지 이 새끼야. 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자식이 뭐 알아? 네가? 야 뭐 알아? 이씨 이거 시켜볼 테니까 네 하라는 대로. 지금 다 하이에 고를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걸로 합시다, 쉬운 걸로. 쉬운 걸로 합시다. 훈수를 둬. 옛날에는 막, 훈수꾼들 어떻게 했었는지 알아? 그 바둑판 뒤집으면 그 뒤에 훈수꾼들 혓바닥 잘라갖고 집어넣으라고. 그런 게 있었음, 마. 어, 훈수를 두고 있어, 이 새끼가. 킥 소리 안 들려. 킥을 안 넣었으니까 안 들리지, 자식아. 지금 킥 고르고 있는 거다, 이게. 좀 더 가벼운 걸로 해야 되겠죠? 가벼운 킥으로 넣어야겠죠? 나 그러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여러분. 아니다, 이거 너무
아니, 나 좀 잘랐으면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보자, 요 뒤에가. 소리 지금 너무 울리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뒷소리를 좀 깎어. 너무 요란해. 아, 씨, 어디 갔어? 핵 골라놓은 거 어디 갔어? 오케이. 지금부터 일단 핵을 그냥 쉽게 깔자고, 쉽게. 있어봐. 벨로시티로. 깃박으로 좀 더. 뭐야 왜? 찍자고 그냥 간단하게. 아니구나. 셋, 넷. 킥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 킥 간단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뭐야, 이거? 간단히 합시다, 킥은. 잠시만요. 오케이. 다시. 셋, 넷.
여기서 조금 더 비트를 어떻게 좀 일단 지금 기본 갖춰놓은 거예요. 기본 여기서 좀 바꿔봅시다. 소리들을 이거를 뭐 한 하고 이 소리도 좀 너무 요란하죠? 일단 그러고 이것도 좀 재밌게 바꿔봅시다. 소리 좀 바꿨고 지금 간단하게 만든 건데 대충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다 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뚜두둔 어떻게 해, 좀 더 뭔가 좀 다른 소리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넣자. 여러분 좀 더 도판 비트를 위해 나아가 봅시다. 스틸 여기서 이걸 넣으면 돼요. 봅시다. 봅시다. 이거를 뭐 좀 깎아보자. 그래, 할 수 있어요 다. 프로그램 여기서 일단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12 정도 갖고. 울렁울렁하죠, 소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음을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음. 멜로디로. 하면은 음이 이게 맞나?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 음이 맞구나. 잠시만요. 보면은. 다시 해볼게요. 하나, 셋, 넷. 왜 안 돼? 셋, 넷. 하면 뭐가 있을까 가사가? 끊임없는 반복 피곤한 삶이라고 통치 너와 결국 맞서 아파 이명의 수천보다 나를 알고도 걱정이란 이름의 한마디가 깊게 날겨 너 또 있잖아 사정 오케이 이걸로 하자 난 보여줄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사기 끊임없는 반복 피곤한 삶이라 통치 너와도 결국 맞서 오케이 여기 뒤에 다 들어갈게요 yo, yo 내 삶을 싸워가는 길 그 끊임없는 반복 피곤한 삶이라 통치 너와도 결국 맞서 아파 이명의 수천보다 나를 알고도 걱정이란 이름의 한마디가 깊게 날벼 너도 있
있잖아 사정 너도 찾아 안정 네가 삼킨 날락처럼 끝이 간단하면 겪은 적수 없이 이해한단 주접들과 우리 대화의 시발이 몇 개 줄었을까 날 천재라 부르길 어색해할 형들이 몇 살 더 먹었단 구실로 내 삶의 관을 씬 봐도 그만 싸워 언젠가 겁주지 네 적도 선택 못할 놈 주제 Fuck you bitch 우리 엄마 전화해 내 아들 장하다며 우리 아빠는 성화네 내 아들 망하란 놈 싹 다 비겁한 새끼들 뿐이라며 쉬워선 안 되는 삶 알기에 끊임없이 반복 뭐 이런 거? 랩하면 괜찮잖아 그냥 뭐? 이건 뭐 장난으로 그냥 금방 만든 건데 열심히 만들려고 하면 더 좋게 만들겠지 이거는 뭐 되게 귀엽게 그냥 비트 하나 만든 건데 이거 뭐 지금 하나 그러면 진지하게 해야 돼요 막 하나 그러면 이것저것 진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드럼도 지금 간단하게 하는데 내가 이거 드럼 다 맞추려고 그러고 있으면 니네 다 자러 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뭐 세이브를 좀 해놓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 이걸 뭐 올리기도 좀 그렇고 비트 계정에 네 하여튼 뭐 그런 거고 그러면 나 비트 계정에 올릴 만한 거 간단한 거 하나만 만들면 안 돼? 자, 00 아, 비트 이거는 010으로 합시다. 간단한 거 하나만 만들게요. 저도 안 그래도 간단한 것만 만들게요. 그러고 오늘 진짜 간단한 거 하나 만들고 나도 저거 할게. 새로 비트 계정 내 이따 올릴게요. 나중에 써야겠다 이거 아마 저장 좀 해놓을게 이건 지금 못 써요 제가 지금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정도의 그 비트는 제가 다룰 힘이 없고요 여러분 죄송하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만듭시다 진짜 간단한데 멋있는 거 하나만 만들고 딱 끝냅시다 20초만 딱 녹음해갖고 쓸 수 있는 거로다가 아시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쓰자. 개쩌는데? 이거 써야겠다. 근데 일단 이거 앞에 간단한 비트 찍기로 했으니까 우리 간단한 비트는 간단하게 찍읍시다. 제가 좋아하는 80대 BPM대에서 80대 BPM대로 찍을게요. 요새 그리셀다 씻 아주 좋아하죠. 그리셀다 씻. 그리셀다 씻으로 해서 딱 네 마디짜리 비트 하나 만듭시다. 아시겠죠? 트롤림에서 요건데 든든든 이걸 잘라내야 돼요. 샘플링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든든든 들어봅시다. 잘 잘렸나? 1, 2, 3, 4, 1, 2,
3, 가자. 1, 2, 3, 4. 까지지. 오케이. 그다음 나도 박자를 세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아. 내가 뚝딱뚝딱 못 만들어요. 왜냐면 이거 니들보다 나이 많이 먹은 장비야. 얘가 몇 살인 줄 알아? 얘가 지금 거의 30살이야. 거의 25살 막 23살 막 이래. 니들보다 나이 많어, 얘가. 오래 걸려, 얘는. 이런 걸 왜 쓰냐? 컨셉질 한다고 쓴다, 씨. 컨셉질 한다고. 컨셉질 하는 순 컨셉질. 이것도 야 한두 번이 재밌지 니네 이거 계속하면 재미없다. 근데 나는 니네가 재미없어도 하긴 할 거야. 내 일이잖아 이게. 너무 날카롭죠? 이거가 몇인지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박자 좀 재볼게요. 박자 좀. 사람 오, 이 정도 좋은 거 오랜만이라고? 전 이거가 원래 비트 찍으면 10명 있었어요. 10명 이 정도면 진짜 감사한 줄 알아요. 저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사람 다 자러 갔지. 템포 어디 있어? 템포 잠시만요. 어디 갔어? 어플 좀 찾을게요. 죄송해요. 음악 템포. 아씨 템포 없네. 아 귀찮게 씨. 제가 지금 이게 잠시만요 빨리 좀 설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알았어. 잠깐만. 잠시만요. 비빔이 왜 이래?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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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이게 아니구나. 탭을 어디를 치는 거야? 잠깐만요. 아이패드가 모양이 달라가지고 지금 내가 잘 못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어디 치는 거야, 이거? 어디 치라고 있는 거야, 얘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니 근데 어디 치는 거야 얘는. 아씨 짜증나. 야 잠깐만.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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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단단단 오케이. 80대 아니면 74로 잡읍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아니야 24. 오케이. 하면서 맞추면 되지. 하면서 둘, 셋, 넷. 내 BPM 대를 좀 높여야겠다. 간단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75 정도 BPM이면 빠른 느낌이 좀 있으니까 해볼게요.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좀 더 빠르게 해야겠구나. 해볼게요. 뭐야 얘? 얘 뭐니? 3, 4. 요정이랑 티파티 한다고요? 어, 아니야. 이걸 졸라 깎아버려야지.
그냥 되게 간단하게 갑시다. 두 마디짜리로 갑시다. 그러면 우리 간단한 걸로. 왜냐면 아까 그게 너무 소리가 안 이뻐. 네네. 깎는다고 하는 게 소리의 높은 이 소리의 고음부, 저음부를 깎아내서 예쁜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귀가 아프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음악 듣는 사람들이 알지. 이런 게 여러분들 음악 듣는데 느낌이 되게 달라요. 잠깐만. EQ 값이라면 뭐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아, 두 마디짜리구나. 죄송해요. 네. 머글들은 들으면 좋아. 근데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아까 뒤에 소리 좀 따볼까? 봅시다 조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쉽잖아 뭔가. 잘라야겠다. 띠리링 여기를 잘라야겠다. 여기까지야. 세 토막으로 잘라서 존 세 토막 그러면은 아마 생긴 것만 보면 알아. 안 들어봐도 알아.
여섯 조각을 잘라야겠다. 이걸로 멋있는 거 만들어줄게. 얘들아, 아까 거 너무 좀 쉬워. 설렌다. 이걸로 멋있는 거 한번 만들어줄게요. 이게 더 좋네요. 같은 곡이에요, 근데. 사클에서 테슬리 들어봐, 좋대. 미안한데, 내 주변에 CJB95랑 비앙이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프로듀서 탑5 안에 들거든? 근데 내가 딴 사람들 걸 굳이 왜 들음? 니가 좆된다고 하는 게 나한테 좆될 확률이 0% 했으려매. 미안한데. 머글들이 듣고 좋아 봤자지. 있어봐봐. 프로그램. 야, 니네 오빠들이 이런 거 해줬어, 여태? 한 번도 안 해줬지? 그니까 내가 간진 거야. 아, 어떻게 해. 남자친구 놀이 한번 하려고. 남친 짤 한번 찍혀보려고 하는 게 인스타 라이브 아니야? 누가 구닥다리 장비 들고 개값 치는 이 짓거리를 하나? 잘못됐어.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오케이. 개좋아. 미칠 것 같아. 보자. 그러면은 소리를 좀 올려봅시다. 속도를.
만들어서 가고요. 호호호 뒤졌다 이거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그러면 이게 한 70 되려나? 일단 한번 해보자. 둘, 셋, 넷. 이맛에 비트 찍지. 이맛에 비트 찍는 거야 친구들아. 여기 딴따다 이거가 있어서 더 좋았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나 좀 욕심나거든? 얘들아 요것만 한번 해보자. 이것만 좀 잘라볼게. 미안한데 6번이었나? 녹음 좀 해볼게요. 미안한데 미안해요. 이거 녹음 좀 할게요. 어허허 씨발 너무 좋아. 이걸 어떻게 안 써? 이걸 어떻게 안 써? 야 어떻게 안 써 이걸? 어떻게 안 씀? 이거 안 쓸 수가 없어. 아 나 오늘 인생 비트 찍네. 니들이 있어서야.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있어서예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한데 이거. 뒤진다. 올려줄게요. 프로그램. 해드릴게요. 봅시다 여러분. 오케이 일단 이거를 찍었잖아. 이거를 주일은 쉬는다는데 작업을 해요. 네가 지금 구약시대 살고 있냐 새끼야. 안식일이야? 유대교야? 8마디로 한번 늘려봅시다 여러분. 아까 하던 거 해서 셋, 넷.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다시 와야 될 것 같아. 딴, 딴, 딴. 잠깐만. 이거 내가 아예 녹음을 다시 할게. 할게. 셋, 넷. 잠시만. 할게.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우리 샘플만 잘 고르면은 끝나는 거야. 아까 했던 가벼운 드럼에다가 아니다, 여기다 하자. 가벼운 이거 아니지, 아니지. 근데 이게 하이햇을 되게 나 되게 간단하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 드럼을 조금 스네어 그냥 찍어 놓고 합시다. 셋, 넷. 코가 가려워, 코. 한번 킥을 녹음해보겠다. 둘, 셋, 넷. 뭐지 이거? 둘, 셋, 넷. 킥은 조금 다 찍어야겠다. 미안. 셋, 넷. 더 필요 없어. 뭐 여기서 일단 드럼을 이거를 좀 이거 기타 소리 조금 더 멋있게 한번 잘라보자. 아. 아쉬워. 킥 하나만 다시 찍을게. 얘들아 미안해. 안 켜놨구나. 둘, 셋, 넷. 나눠서 할게.
그렇지. 태생적으로 겉모들과는 엮일 수 없는 존재 너를 통해 배운 게 많아 눈빛도 주관적 동태 뻔한 표현을 빌려도 The classic is still classic 실패했지만 미련 못 떠나 이게 잠깐 BPM이 지금 70대가 나오는 게 없어 미안해 나중에 써볼게 아 해볼까 그냥? 그냥 해볼까? 우린 태생적으로 벽보들과는 엮일 수 없는 존재 너를 통해 배운 게 많아 눈빛부터 죽어있는 동태 뻔한 표현을 빌려도 Classic is still classic 실패했지만 미련 못 떠나 여태가 털을 뽑는 K-POP 하청에 만족해 조아리는 K-POPers 머릿속부터 새까지 비슷한 걸로 대리만족 같은 샵에서 받은 관리가 커리어 대신하고 보여준 빅브렉 그 꼴못 보는 난 떼진한 놈난 두려움엔 쫓겨 이 바순이들의 팀 폭격 다행인 건 팬덤도 와요 안 받긴 안 되는 근성 이틀이면 잠잠해져 이쯤이면 난 반대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될 걸 팬나 싶어서 참담해져 직접 가사 쓰는 아이돌이 성공의 표본인 게임 Soul Connection 그들의 짙은 인지를 좁고 있게 된 것을 경외하며 돈 좀 된단 건 무서운 거다 싶어 이불까지 불 끌어 얻겠단 거야 what? 뭐 이런 거지? 하여튼 뭐 이런 거지? 근데 비트는 잘 나온 것 같아. 요거 여러분 비트를 찍어서 이거 비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요 여러분 비트 찍어가지고 그 저 보내 저 제 스토리에 올릴게요 제 비트 계정 있으니까 가서 구경하세요 오늘 여기까지요 너무 늦었어요 좀 비염 있어 지금 코가 좀 가려워요 하여튼 하여튼 아씨 코가려워 아, 저 집에 갈래니까 이거 올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다 예.